안녕하세요. 헝커TV 황컴입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 마우스 수리하는 영상이고요. 들어오는 마우스가 종류별로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해하는 영상, 수리하는 영상, 본인의 마우스의 모델명에 맞춰가지고 수리하는 영상을 타겟해가지고 올려드리면 직접 DIY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사 푸는 법부터 뭐 스위치 교체하고 다시 스위치 붙이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까지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수에서 맡겨주셨고요. 두 개 맡겨주셨는데 뭐 오시기 좀 힘들으셨는지 택배로 입고시켜 주셨어요. 하나는 로켓이라는 모델 제조사고요. 모델명은 ROC116115WE 라는 모델의 제품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딱 마우스 피트라고 해요, 이쪽을. 피트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딱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 MSI 제품 같은 경우는 GM4-1인데 이거는 이따가 하고 각설하고 영상이 길면 또 안 되겠죠. 마우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후아노 블루 쉘에 껍데기가 블루 쉘, 껍다고 블루에 블루 덧, 점이 이 스위치가 파란색이라는 뜻입니다. 후아노 블루쉘 블루닷 제품으로 해가지고 준비됐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황컴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종류별로 많이 있고 후아노 스위치도 신형 스위치까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고 로켓 제품 작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를 마우스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를 열을 살짝 가해가지고 제거하셔도 되고 해서 구부러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피트를 제거하고 이물질 양면 테이프다 보니까 이물질 안 묻게끔 세팅하셔가지고 딱 잘 붙여 놓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전동 드릴이 있지만 편하게 그냥 수동으로 분해하겠습니다. 나사를 4개 다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제거해서 나사는 분해한 곳부터 해서 한 곳씩 모아 놓는 겁니다. 탕탕 털어주면 얘가 살짝 빠져요.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고 커넥터 안 끊어지게 조심하시고요. 먼저 해야 될 점은 커넥터 빼는 것보다 배터리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배터리 제거해주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커넥터를 그냥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이 검은색 부분이 있어요. 검은색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결석이 빠집니다. 검은색을 살짝 올려주시면 결석이 이렇게 뽕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탈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마우스가 이제 분해가 돼서 두 개가 되었는데 애는 손 안 될 거예요. 손 안 되고 이대로 놔두시고 이 제품만 지금 여기 스위치가 여기 껴있죠? 그러면 오버홀 해가지고 이 스위치까지 접근을 해야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커넥터는 미리 제거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불안하다 싶으면 미리 떼 놓으십시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위치까지 접근을 하려면 보드 쪽 두 쪽 제거해 주고 스위치 쪽도 스위치 두 개 제거해 줍니다. 이거는 휠 인코더 쪽 케이블이고 이렇게 분해해 주면 이제 사이드 스위치 그리고 DPI 스위치의 사이드 스위치 스위치는 좀 저렴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휠 인코더도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이쪽 나사 두 개 풀고 보드 떼셨으면 이쪽 두 개 나사 풀어주고요. 풀어주면 이쪽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쪽 홈 살짝 눌러서 빼면 이쪽 위쪽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됐으면 이제 이쪽 부분이 걸려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살짝 옆으로만 밀어주고 빼주면 스위치만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후아노 블랙쉘 핑크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잘 떼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우스 접점 같은 경우는 핀이 3개 있는데 하나는 덤이고요. 두 개는 이제 접점입니다. 이제 이 마우스 스위치가 마우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스위치를 쓸 수 있다 보니까 NO 접점을 할 건지 NC 접점을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덤이는 아니고 하나를 NC 접점으로 할 건지 NO 접점, 노말 오픈이지 노말 클로즈든지 설정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쓸 때는 이제 NO로 접점이 되어 있죠. 노말 오픈으로 항상 열려 있고 버튼이 눌렀을 때 접점이 닿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도통 테스트 해가지고 눌러보면 눌렀을 때만 삑삑 울립니다. 이렇게 되고 NC 접점으로 가면 노말 클로즈 항상 닫혀 있죠. 그래서 접점 그 비품이 나오는 거고 눌렀을 때 접점이 끊어집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버튼 눌러주면 끊어지고 떼면 비품 나고 해서 접점 방식에 따라서 NC인지 NO인지 해가지고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우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NO 접점 노말 오픈 항상 열려 있고 스위치가 눌렸을 때 그러니까 선이 닿아가지고 흐르는 NO 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안 써요. 그래서 디솔더링 건이 있으면 쉽게 디솔더링 할 수가 있고 그게 없다고 하면 잘 고정해가지고 인두기에 이제 수동납 흡입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동납 흡입기로 해가지고 잘 녹인 다음에 이렇게 뽁 떼가지고 납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제거해 볼까요? 잘 떼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디솔더링이, 그러니까 납땜 하는 것보다 납땜 떼는 게 더 힘들고 파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있는 스위치는 더블클릭 증상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는 버릴 거기 때문에 인두 팁이 오래 닿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제거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디서 한번 수리를 하신 적이 있는 제품 같습니다. 저희한테 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데 하셨을 수도 있고 일단은 스위치는 기본 스위치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전동 납 흡입기라서 쓰고 난 다음에 다 뜯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떼주면 되고요. 붙일 때는 인두 팁이 최소한으로 닿아야 되고 대부분의 마우스 스위치를 기판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보입니다. 네모난 거 보이시죠?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꽂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평 맞아야 되고 꽉 들어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로 납땜이 되면 스위치 버튼 눌렀을 때 여긴 눌리고 여긴 안 눌리고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꽉 눌린 상태에서 이제 납 보조제인 플럭스를 발라주는 게 좋고요.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플럭스를 발라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항상 인두팁 납땜하실 때는 화상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솔더링 해주면 됩니다. 떼는 게 힘들지 붙이는 거는 엄청 쉽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스위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와 있는 핀을 최소한으로 인두 팁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 닫고 있으면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플럭스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좀 덜 들어갔죠. 그럴 경우에는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다시 납을 녹였다 붙였다 하면 딱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으면 플럭스 세척 이제 좀 더럽다 싶으면 제가 조립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닦아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분해 역순이 조립입니다. 그래서 테스터로 눌러보면 아주 잘 눌립니다. 아우 아주 키감 좋습니다. 후아노 블루쉘 블루닷. 아주 좋아요. 네. 조립 시작. 아, 좋습니다. 네. 4부터. 푸실 때는 전동 조립 쓰셔도 되는데 조이실 때는 웬만하면 수동으로 조이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이 한번 데미지가 가면 복구가 안 돼요. 한번 깊게 파져버리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수동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굳이 옆에 건 안 푸셔도 됩니다. 다시 조립. 테스트 해봐야겠죠? 왼쪽, 오른쪽 카운트 올라가고 키감 괜찮고 끊어지는 거 없고 휠 작동되고 휠 클릭되고 왼쪽 오른 사이드 스위치까지 정상 작동. 오케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로켓
마우스 분해해가지고 스위치 교체하는 것까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로지텍 뭐 G 프로, G903, G900 G1023-04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 영상 찍어가지고 분해하고 스위치 교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분해하는 방법이 나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분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 웬만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마우스 수리하는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할 거예요. 대부분 그냥 조용히 분해하고 나사 위치만 알려주고 빨리 수리해가지고 빨리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 모델명별로 분해해가지고 작업하는 영상 한번 쭉쭉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요 마우스 MSI의 GM41 이 무선 마우스로 바로 영상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